상태에서 공간이 넓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손이 바닥에 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바닥을 찌르는 느낌으로 뒤로 살짝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시원해요. 네. 근데 여기 다리에 붙이면서 아. 여기 다리 스치면서 뒤로 가기만 하면은 여기 팔하고 이제 겨드랑이 뒤 등 뒤까지 운동이 되는 거죠. 네. 비행기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좀 시원해요. 네, 아주 천천히 어깨 힘 빼고. 야, 근데 이게 팔 뒤쪽하고 여기 힘이 들어가네요, 여기. 네.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이렇게 20번 하고 나와요. 아, 그리고 네, 화장실 들어가서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다시 화장실 가면은 네. 손 또. 방향 바꿔서 이쪽으로 20번 해요. 아. 처음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요. 틈틈이 운동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나오면은 아무도 제가 그 안에서 운동하고 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변비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오, 그러시구나. 야, 네. 보컬은 어떻게 해요? 복근 같은 경우는 앉아있을 때 네. 발 앞에를,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배에 힘이 돼요. 아,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배 안에다 힘을 주는 있어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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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꿈치를. 아, 들으라고요? 네. 네. 이렇게 발, 앞꿈치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자세가, 배가 잡혀요. 어떠세요? 배 가리지 마시고요. 아, 힘들어. 아, 이 자세를 5분만 있어도 몸이 좋아지죠. 아, 여기 배에 네. 힘이. 땀나는 거 봐요. 네. 땀나죠? 네. 그럼 이렇게 막 TV 보고 그러실 때는 저희 막 다 드러넣어서 보잖아요, TV 볼 때. 네. 보통 침대 끝에 앉아서 봐요. 네. 삶이 좀 약간 조작스럽잖아요. 뭐 하지? 이렇게 하고 뭐 틈만 남으면 뭐 하고. 야. 아니 그 침대 끝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침대 끝에. 침대 끝에. TV를 왜 또 침대 끝에서 매달려서 보는 거예요? 끝에 앉아갖고 그 발꿈치 들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아. 야. 가만히 못 계신 거예요, 그죠?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한 시간 동안 운동복 입고 운동화 끈매고 헬스클럽 가갖고 러닝머신하고 웨이트하고 이러면은 못해요. 생각만 해도 지루해요. 끔찍하죠, 네. 운동 시작하는 네. 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틈틈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맨날 이게 몸이 다 이렇게 배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화 되셔가지고. 습관화. 정신줄 놓은 데는 없어요? 그 외엔 다 놓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네.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운동 말고도 비밀 노하우가 한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비밀 노하우? 네, 그래서 제가 좀 요 비밀의 문에서 아~ 네, 준비 좀 내놓기 좀 그렇지만 네. 코르셋. 코르셋을 밤마다 이렇게 배에다 두르시고 주무신대요. 왜 이거를요? 갑갑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자들 몸매 교정에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몸에 안 좋다고 권하지는 네. 않으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몸 교정하거나 뭐 약간 드레스 같은 거 입어야 될 네. 때는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그냥 맨살에다 하지 말고 면티 위에. 왜냐면 이거 자국 생기니까 네네. 면티 위에다가 하고 자요. 네. 밤에 잘 때만 밖에 하지 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가 정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배가 네? 진짜 좋아요. 네. 안 채워지실 것 같아 지금은. 위로. 채우는 거예요. 네, 채워주세요. 제동 씨 후크를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남자한테 코르셋을 채우고 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일평생. 잠깐만. 자기야 좀 빨리 해. 진짜 안 채워져. 아, 자기 살 안 뺄까? 정말. 네 그렇게만 치워도 네. 되게 들어가죠. 어머나. 배가. 보자 우리 자기. 어머 난 사람이. 아 딱 채우네. 내가 날씬하다. 딱 채워주는데? 진짜. 아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약간 지금 곤충 같아요. 안 끌어드릴 네. 거예요. 너가 내가 하고 근데 저는 복대하고 자는 게 습관이에요. 그것도. 아, 지금도 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네 번? 아. 한의질서 안 하세요? 안 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전혀? 네.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코르셋이 없어요, 아예. 이거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엄마가 사실은 제가 네. 어릴 때 자고 있잖아요.